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3일 연휴를 쉬고 나니까 좀 힘이 나는데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증시도 힘을 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철강주도 오르고 있지만 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한 주 시작을 베스트 종목 상담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YG 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대구는 어제 비가 좀 오고 해서 뭐 그렇게 시원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대구에서 많이들 전화 주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여기 서울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예. 네, 갑자기 번개도 치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네, 참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주식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 예, 지금 LG전자를 그 저번에 상담했을 때 7만 원대 그거 깨면 손절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셨어요? 예. LG전자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예, 10만 9천 원에 40%입니다. 10만 9천 원 40%요? 예. 아, 그때 손절을 못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봐드릴까요? 너무 지금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답답했어요. 네. 아, 손절할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는데 저희가 또 한번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LG전자입니다. 손절할 기회를 놓치셨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더 상담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손절 전략 지금 놓치셨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우선은 매도보다는 그래도 좀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LG전자 좀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주가 흐름상 그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및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IT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갖고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강한 매수세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상승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뭐 그래도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화되에 따른 반등 강도가 나을 가능성 높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휴대폰 관련된 이슈 뭐 LG전자 악재와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 중에서 뭐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뉴스 나오고 있지만은 저가 휴대폰을 그렇다 뭐 무선 충전 관련 기술 특허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호재성 재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만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급락보다는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67,1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94,000원대에서 하락 추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하락 추세 속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하락 가능성도 조금 염두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추세를 조금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7만 원 나이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아래에 한 6만 9천 원선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우선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뭐 10만 넌 넘는 그러한 매수가이기 때문에 손실파 상당히 좀 크신데 우선은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6만 9천 원 선에서는 전체 물량의 약 한 50% 정도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한 20%만 들고 가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 7만 4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잡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휴대폰 점유율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6만 9천 원 반등 시 좀 비중 축소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한 7만 4천 원 내지 7만 5천 원 목표가 설정하시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엔 잘 성공하셔서 좀 주식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코리아본뱅크입니다. 매수권 76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이성균 팀장님 봐주시죠. 네, 이 코리아본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 이식제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우리 헬스케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많이 향후에 그 긍정적 흐름을 가질 확률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보였던 기업인데요. 그리고 일단 그런 약간의 헬스케어 같은 관련 그런 어떤 복지 테마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좀 급등하는 양상 보이고 다시 한번 주가가 가라앉는 모습인데 흑자를 전환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인공 뼈라든지 바이오 시밀러의 수요는 많아지는 것은 미래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측면이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이 가격 700원대, 760원대에 지금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매수가도 지금 그 부분이신데 가격이 그렇게 싸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밸류에이션 가치가 싼 가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했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장중에 차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지만 약간 또 한번 매수가까지 내려왔다는 점 약간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급등한 주들 특히나 이 갭이 벌어지면서 올라간 부분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한 600원 초반대에서 지금 한 700원 후반대까지 600원 후반대까지 갭 구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이갭 구간에 내려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 부분 760원 부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지금 50% 갖고 계신데요. 축소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보다는 반등 시에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셀트리온입니다. 오전장에는 11%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줄었는데도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오주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29,3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심기현 대표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우선 뭐 셀트리온 말씀해주신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고 현재 흑자가 좀 겹쳐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관련된 피해 업종으로서 주가 하락세가 나왔던 셀트리온이 역시나 금융당국의 강력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뭐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과 함께 셀트리온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또한 가지 뭐 특허 관련된 이슈 역시나 전반적으로 지금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용화 및 실적 개선 기대가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장의 급등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 29,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한 지금 시점은 좀 분할 매도하셔갖고 수익 신호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뭐그 이유 같은 경우는 시장에 호재성 재료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세 보여줬던 외국인이 오늘장에서는 매도 전환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외국인 들의 전반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강하게 매수를 해줬던 만큼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이러한 호재성 재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외국인이 판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급등 양상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한 번쯤은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오늘장 코스닥 1.3%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셀트리온 효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은 아직은 좀 이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대해서 우선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시장 좀 출렁일 때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다른 종목으로 짜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아, SK요. 네, SK. 3,912원에 네. 샀는데요. 종목이 2,700원대. SK세 아니면 SK 증권이세요? 네, SK 증권이요. 아, SK 네, 증권이요? 그러고 금호석이는 사도 되는가 그거 물어보고요. 아, 네, 그러세요. 두 가지 근데 말씀하셨는데요. SK 증권이 네.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 생기고 네. 다른 주식보다 영안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 벌려놓고 예. 올라가지도 않고 네. 몇년 동안 그래 처박아놓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우회합니까? 네, 시장님 많이 우리가 저 속상하신 것 투자해가지고 같은데요. 그 회사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투자를 했는데 그 시청자님. 참말로 그 너무 그참 씁쓸하네요. 네. SK 증권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주식 비중은 얼마큼 담으셨어요? 예? 주식 비중은 얼마큼 갖고 계세요? 주식요? 네, SK증권. 4천주요. 4천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SK증권 봐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SK증권 많이 하락하니까 속상하신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그 증권주들을 증권주들은 이제 투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증권주들이 원래 활황을 보일 때는 언제냐면 말 그대로 버블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요. 대부분의 시기는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가는 측면인데 지금 SK증권이 그래서 증권주들뿐만이 아니 증권주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뭐 2004년부터 2007년에 그 버블 때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계속 끝까지 내려왔었죠. 한 800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잠시나 반짝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증권주들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버블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버블은 무슨 뜻이냐면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이 브로커리지 영업 쪽에서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증권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전망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몇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다. 워낙에 고평가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나마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SK증권이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요. 왜 적자가 났냐면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사건 때문에 영업의 비용들이 나갔기 때문이죠. 영업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나갔는데 그것이 만약에 일회성 비용이라고 치고 그걸 빼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PER이 어느 정도 되냐면 14배입니다. 14배면 SK증권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저 PER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K증권은 상당히 여기서 더 떨어질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14배 굉장히 보유할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매수가가 지금 3,900원대에 지금 위치하고 계신데요. 3,900원대까지 올라가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수익성 개선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권 브로커리지 영업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던 구간을 좀 합산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목표 주가는 135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에서 2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향후의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유할 거냐, 거기서 매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살피셔야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저 PER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1100원 선 이 점은 좀 반드시 지키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는데 보유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테니까요. 이 전략 좀 이렇게 잘 상기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금호석입니다. 19만 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셨고 방금 전 시청자님께서도 금호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금호석유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견 대표님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금호석유를 비롯한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가지 악재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수요 부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불안감이었는데 최근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선은 조금은 그래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90달러 초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뭐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화학주들, 뭐 금호석유 같은 종목군들의 이익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수요 부진 우려감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우선은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바닥이다라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 시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는 전략, 수요가 정말로 늘어나는지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정말로 늘어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조금은 중장기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고 뭐 금호석유는 지금 11만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쌍바닥을 어느 정도 좀 이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하락 추세 속 그다음에 시장 상황과 함께 조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약 목표가 설정은 역시나 단기 박스권 상단 부분이 약 한 12만 5천원대까지가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비중을 늘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늘리시는
하시는 전략 유효하겠지만은 목표가는 크게 잡지 마시고 우선 한 12만 5천 원대 잡으셔갖고 지금 시점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관련주들이 좀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으로 한 일주일 내에 투자 전략으로서만 목표가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고 뭐 손절가는 아시겠지만은 9만 8천 원 이탈 역시나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추세 하락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이상은 9만 8천 원 라인 정확하게 잡으셔갖고 매매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한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자 주십시오.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지금 보내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입니다.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요즘 옷 업종이 좋지 않습니다. 한섬이나 베이직하우스도 연일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모직도 오늘 0.6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제일모직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네, 일단 뭐 제일모직이 그 의류 사업부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자 케미칼 사업부 쪽이 조금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모직이 아무래도 IT 관련해서 움직임이 더 큰 것이 이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자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섬유화학 이쪽에서도 같이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예상치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그 주가 같은 경우는 PER 수준으로 해서 약 15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드렸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싼 가격은 아니지만 역대 제일모직이 최저 PBR을 한번 보게 됐을 때는 PR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10배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20배가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싼 가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성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AMOLED입니다. 근데 이게 3분기가량부터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매출이 일단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캐파로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중을 실으면 안 되고 조금씩 일단 한번 사보고 향후 추이를 보고에 대해서 더 떨어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럴 때 조금 더 사보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단번에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시지 마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제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상대적으로 싸고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약간의 좀 충격이라고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지금 한 9만 3천 원 선을 지지하고 있고 오늘도 그 부분을 지지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이 박스권을 그래도 하단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9만 3천 원선 매수하신다면요 9만 3천 원선 꼭 제시해드리겠고 일단은 그 AMOLED가 생산이 되고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단 부분은 약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10만 5천 원선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이 트레이딩 구간 좀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주입니다. STX 조선해양인데요. 27,6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오늘 STX 조선해양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7% 급등하고 있는데요. 심기한 대표님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STX 관련주들 다 전부 다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뿐만이 아니고 STX 팬오션까지 뭐 STX도 역시나 지수에서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의 좀 하락 원인이었던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산 매각이라든가 주거래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갖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반등을 그래도 좀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STX 관련주들 뭐 연이 신저가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이러한 불안감의 주요 원인이 바로 재무구조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에 대한 악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시점 시장에서 해결에 대한 모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상승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성격이 좀 짙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 195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한다면 한 13,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 가능성 다시 한번 급락세가 나왔던 그 최근에 급락세가 나왔던 가격대인 12,000원 이상인 한 13,000원 부분까지는 좀 되돌릴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3,000원 부분으로 목표가 설정을 해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올해
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XTX 관련 뭐 기업 리스크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반적인 업황 회복이 좀 돼야지만이 대세 상승까지도 노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XTX 조선 해양을 비롯한 XTX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슈로 인해 갖고 지금 시점보다 좀 단기적인 상승만 노려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업황 회복, 조선 해양의 업황 회복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비중이 10%고 매수가가 8,300원인데요. 원금 회복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아바코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7,250원 선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아바코 같은 경우는 그 LCD 장비 업체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쪽은 이제 OLED 패널 쪽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하는 시기에는 사실상 그 경선 개발비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R&D 비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발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금융 손실까지 발생되면서 단기 순이익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작년에는 알려지지 않다가 올해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점점 내려왔죠. 근데 이제 경선 개발비라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들어가지만 초기에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반영하고 금융 손실이라는 것도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쳤을 때 이런 두 가지는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작년 지금 실적 기준에서 EPS가 한 주당 300원 정도 나온 수준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보다는 올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한 900원 정도의 수준까지도 급격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분기별 실적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가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PR 수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닥 구간 다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무상증자를 했죠. 근데 무상증자는 사실상 그렇게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자수만, 그러니까 주식수만 늘린 거지 무상증자를 말 그대로 시장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거래량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익이 개선됐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일단은 PER 수준을 11배 정도만 좀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는 만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그래서 높은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올라가면서 웬만하면 비중이 크시다면 약간은 좀 이렇게 처분하는 전략 좀 제시해드리고 비중이 적다면 일단은 홀딩 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충격 부분 이탈하지 않을 정도만 해서 6,600원 정도 선을 지금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입니다. 현대증권이고요. 13,5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주 이번엔 심기현 대표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뭐 짧게 말씀드리면 증권업종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지수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업황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최근에 뭐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 지수가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의견 전반적으로 현대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업종에 들을 거고 우선 목표가 현대증권에 있어서는 지수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인다 한다면 그래도 9,0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00원 라인 올라왔을 때에는 우선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 분할 매도하셔갖고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펀더멘탈 개선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 시청자분께 말씀 전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우선은 지금 시점 주식시장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재테크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문의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재테크 세미나를 열 계획인데 시간은 이제 그 6월 9일 토요일이고 시간은 2시 반입니다. 대구 지역의 교보 빌딩에서 할 예정이니까 뭐 많은 관심 뭐 부탁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제TV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다음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2,774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의 6월 업황 전망 PSI는 86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8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웃돌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입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으로 다소 호전되고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달리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오히려 악화된 것 같다며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기업의 경기 전망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통합재정수입은 조세 3조 8천억 원, 세외수입 1조 3천억 원, 사회보장기여금 1조 2천억 원 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6조 9천억 원 늘어난 8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재정 조기 집행으로 통합재정 지출액이 13조 8천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통합재정 지출액 총액은 96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재부는 1분기 통합재정 지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난해 29.7%에서 올해 32.9%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사교육비, 사교육의식조사에 온라인 방식이 전면 도입됩니다. 통계청은 응답자 편의 증정과 조사 효율성, 정확성 향상 등을 위해 인터넷 조사를 전면 도입하고 모바일 조사를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와 학생 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 참여 이유, 경감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는 이번 조사 결과는 공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이용자여서 새 방식의 조사에서 90% 이상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PC가 없거나 인터넷 응답이 곤란한 가구는 종이 조사표로 조사합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자국은행에 국채를 공급하는 등 은행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무부는 현지 시간 어제 4대 은행인 내셔널뱅크와 알파, 유로뱅크 및 피레우스뱅크에 모두 180억 유로어치의 국채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은행이 이 국채를 담보로 ECB와 유로 시스템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인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스페인 은행에 500억에서 600억 유로의 추가 자금을 수혈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이 블로그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기찬 화요일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